게임 TV. 여러분은 2017 레이디스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 4주차 실버 토너먼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경기에서 레이디 팀과 체리코튼의 경기에서는 체리코튼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예. 네.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괜찮았고, 끝까지 사실은 승부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발언 두 번. 네, 네, 발언에서 일이 두 번의 일이 터지면서. 네, LCS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발언에서. 결국 게임은 뭐 레로엘이 항상 발언에서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워낙 예,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결승까지 예, 일단 뭐 이번에 준비된 경기는 던전도 실버팀 대 체리커튼 결승전이에요 드디어. 자, 저는 이 결승전에서는 벤픽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어떨지 저희 양팀 벤픽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벤픽에서 갈릴 가능성이 아 바이벤 바로 나오네요. 벤픽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승부는 바이를 벤하고 트위치를 할까요? 뭐가 돼도 바이가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 판단이었는지. 그렇죠. 일단 갱킹은 잘 안 다녔는데 그만큼 이제 한타 때 약간 존재감을 상대방에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라오이 벤 역시나 아까 또 하이라이트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 일라오이 벤 해야 돼요. 네, 네, 쉬는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다시 봐도 일라오이는 벤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일라오이라는 챔피언의 라인전이 또 워낙에 세기 때문에 네. 일라오이는 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또 체리코튼의 이 탑라이너 탑 지금 이저 탑을 가는 행신여 선수가 원래 탑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라오이는 상당히 굉장히 껄끄러울 거고요. 그리고 4강 2경기 때 전판에 바로 캐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징크스가 괜히 나왔고요. 자, 제가 벤픽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던전 실버가 마오카이를 벤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오카이는 열어줬거든요. 왜냐면 행신여 선수가 서포 유저예요. 그냥 마오카이만을 그냥 탑을 하기 위해서 마오카이만을 지금 파고 있는 상황에서 마오카이를 가져가지 않으면 아마도 마오카이 가져가 뺏어오는 느낌이네요. 열어주고 마오카이를 가져오겠다 네. 이러면 체리커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른 탑 카드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뭐 4강 1경기 때도 인천세무고등학교 선수가 마오카이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아리가 연달아서 픽이 됐고요. 역시나 전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소라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론 스틸의 소라카. 그렇죠. 바론 스틸은 소라카죠.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 다시 바론 스틸 또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자, 정글 마우카이고 코그모 코그모를 할 거기 때문에 바이를 벤을 했다라는 거고 네. 마왕토리 선수의 모스트 1로 사용되는 아리가 나왔습니다. 체리코튼 팀. 오, 케일이 여기서? 케일이요? 아, 네. 케일은 팀전에서는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자, 레넥톤이 나오나요? 레넥턴. 오, 티모? 이거는 약간, 네. 코르키로. 바꿔주고요. 본인이 뭐, 토끼는 왈멍왈멍 선수가 가장 미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코르키.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자, 정글. 지금 튕겼는데요. 네네, 이유가 뭔지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벤픽 단계에서 일단은 네. 나갔네요. 뭐 클릭이 잘못됐는지 아까 약간 이것저것 바꾸는 모습이 보였는데 픽이 잘못된 것인지 네, 일단 뭐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냥 튕긴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뭐 픽 자체는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네. 문제 없었는데 예, 무엇이 문제였었는지는 뭐 연결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연결이 문제가 생겼으면은 온라인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일단은 뭐 다시 방을 파서 재접속을 네. 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벤픽 상황은 그대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네.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글을 고르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것저것 막 바꾸고 있는 와중에 챔피언을 뭘 그럴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예, 뭐 문제가 생긴 모습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마오카이가 던져도 실버 쪽이 마오카이를 가져갔다. 그러면 행신녀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탑 카드가 마오카이 말고 뭐가 있을지, 네. 뭐가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은 던전 실버가 굉장히 유리한 게, 실제로 이 던전 실버에는 에비추는 햄스터추 김나희 선수가 네.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 뭐 1차 대회 때 대리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선수이기도 했고.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탑 유저예요. 네. 모스트가 일라오이, 노틸러스, 마오카이. 아, 던져도 역시나 또 PC방 시간이 다 돼서. 네. 아, 뭐 저번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죠. 네. PC방 시간을 충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 뭐 이제 오프라인 대회였다면 저희가 대신에 충전해드렸을 텐데. 네. 인천 세무고등학교님. 네, 네. 인천세무고등학교 던전의 실버팀의 인천세무고등학교 선수가 PC방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예, 준비되면 빠르게 네, 진행한다고 뱀픽은 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던져도 실버팀의 에비추는 햄스터추 선수가 원래 탑라이너고, 일라오이, 노틸러스, 마오카이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원래 탑라이너인데, 지금 체리 코튼 팀의 행신녀 선수는 원래 서폿 유저인데, 대회에서 탑을 맡은 사람, 본인이 탑을 맡게 된 거고, 그래서 마오카이를 연습을 했는데, 마오카이를 제외하고 다른 챔피언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면 탑에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This is 땡까르마. 아예 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네. 진짜 문도 같은 거. 아, 예, 문도. 차라리 아예 문도 같은 걸로. 문도 같은 경우는 진짜 타워를 끼고 있으면 다이브도 잘안 되고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문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점화를 좀 강요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점화를 안 들고 테를 들면 문도는 사리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워낙에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행신녀 선수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가, 저는 체리 코튼이 만약에 이기려면 행신녀 선수가 다른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마오카이 말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는 뭐 7번만 돼도 사실 챔프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올라운더인 선수들도 많고 브론즈 티하고 브론즈 토너먼트 다른 점이 또 그거예요. 선수들이 챔프 폭이 확 넓어진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격배를 해도 대체 픽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뱀픽에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일단 던져도 실버 쪽이 좀더 강해 보입니다. 네. 예, 던져도 실버 쪽이 좀더 강해 보이고, 이게 벤으로 막을 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던져 실버 팀은. 네. 예, 벤으로 막을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체리 커튼 팀은 그에 비해서 벤으로 막을 수 있는 게좀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마왕토리 님이 아리를 골랐단 말이에요. 마왕토리가 체리 커튼의 미드인데, 실버 5에 목표 티어가 다이아 1이에요. 네. 그리고 아리, 오리아나, 모르가나 이런 챔피언인데, 어쨌든 아리가 보스 1인가 봐요, 보스. 네, 과연 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뱀픽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뱀과 픽 모두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대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네. 되겠죠. PC방 시간이 다된 것도 심리적으로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당황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뭘 밴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날 수가 있는데. 네. 저도 진행 기억이 안 대신에. 나는데, 네. 럭스룰루가 밴 됐었나요? 그렇죠. 저쪽은 확실히 네, 맞는데.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마오카이 가져갔고. 그리고 소라카 그대로 가져가고요. 여기서 소라카 알이었나요? 네, 아리가 나올 거고요. 여기선, 네, 코그모, 그리고 코르키 나왔었고요. 네. 코르키가 나서고, 이제 행신녀. 처음에 이대로 그대로 가네요. 처음에 뛰었던 것도 그대로. 굳이 이런 것까지 그대로 안 해도 네. 되는데. 아, 똑같이. 아, 제 방송인가? 신드라 야, 없었는데? 신드라 신드라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아, 팀워크까지 아, 그대로. 팀워크까지 네, 똑같네. 똑같이. 야, 방송을 알아요. 예, 네. 똑같이 하라고 하니까 정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을 알아요. 자, 그리고
이제 행신 여기서가 중요했었죠. 역시나 또 처음에 팀 올려놓는 모습이고 토템이라고 지금 채팅창이에요. 재밌네요. 네. 요건 이제 뭐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라갈 때 오! 어? 제가 네. 트런들이 나올 확률과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마우카이를 뺏기고 트런들을 가져가네요. 아니 실제로 트런들이 약간 못생겨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신녀 선수가 마우카이를 하는 유저라서 트런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죠. 와 이거는 약간 충격적인데요. 네. 쉽게 여성 소환자들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습을. 자 근데 이게 트런들을 먼저 고르잖아요. 네. 트런들은 탑에서 탱커 한정으로 카운터용으로 나오는 게 트런들인데 그렇죠. 럼블이 벤이 됐네요. 근데 저는 트런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때 탑 벤을 더 해야 돼요. 트런들이 까다로운 트런들이 지금 탑을 먼저 골랐기 때문에요. 마우카이는 지금 정글 마우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탑으로 쓸 수는 있겠죠. 아직까진 또 이제 마우카이를 에비추는 햄스터주 선수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탑에서 아 이거 뭘 벤을 해야 될까요? 초가스를 벤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파이오 아 잔나 벤 그런데 지금 아무무가 벤이 안 됐거든요. 저 그 마우카이를 차라리 탑으로 돌리고 그렇게 인천세부고등학교 선수가 자신 있어하는 아무무를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마오카이면은 트런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탑 마오카이면은 트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회에서도 탑 마오카이 한정으로 네. 아 이블린 벤 이거는 이블린이 예 이블린이 저는 헤카림 이블린을 벤을 해주면서 확실히 정글을 많이 견제하면 지금 3벤 나왔습니다. 바이까지 네 신짜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신짜오가 솔랭 그렇죠. 세주안이 좋아요. 세주안이 훨씬 낫죠. 굉장히 좋은 솔랭에서나 좋지 신짜오는 팀전에서는 드래기예요. 네. 세주안이는 뭐 누가 해도 좋은 챔피언이죠. 유정현진 선수는 역시나 그대로 남이 가져갑니다. 1경기 했었던 남이가 그대로 나왔고요. 자 여기 이 마지막 픽이 중요합니다. 저 마오카이가 정글로 쓰일지 탑으로 쓰일지 상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딜이 뭐가 남아있나요? 트위치 일단은 뭐 탑으로 돌리네요. 네 역시 이러면은 트위치 트리사나 이 정도 남아있는데 트타 체리코트는 이러면 할만해요. 물론 네. 실력 차이가 나면 마우카이와 트런들의 상성이고 뭐고 그냥 마우카이가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허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으로는 스스로 카운터를 당해주는 거거든요. 네. 인천세부고등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이 아무무 장인이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아무무를 네 아무무를 잘하는 네. 분이긴 한데 어차피 세주안이 정글이 나왔으면 아무무도 돼요. 세주안이도 초반에는 자기 정글 돌기에 정신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육식형 정글러들이 나왔을 때 아무무가 초반 정글링 말리면서 망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무도 대풀거인만 나와주면 할만하고 대풀거인 안 나오고 뭐 룸메아리 갈 수도 있고 딜무마 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1차 실버 토너먼트 때 우승했을 때 아무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무를 바탕으로 강력한 한타 싸움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던저더 실버팀이었습니다. 자 아무무와 세주안이 네, 일단은 뭐 둘 다 일단 앞라인은 굉장히 탱키하게 가져왔어요. 트런들 마오카이 네, 그, 트런들 마오카이 그리고 뭐 정글은 각각 세주안이 아무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탱커진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네. 결국은 이제는 딜러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탑에서 마우카이가 막 솔킬을 내고 이런 것만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트런들이 무리만 안 하면 마우카이한테 솔킬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드와 원딜 싸움이 되는데 아리가 저는 결국 마왕처리의 모스트인 아리를 얼마나 아리로 활약을 해주냐. 자 토끼는 말몽말몽한 선수는 또 코르키를 해주면서 코르키는 둘 다 모스트 픽입니다. 네. 코르키가 3일체가 나오고 난 이후에 딜이 좀 갑자기 좀 약간 변신을 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지는 그래서 약간
딜교환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에 코르키의 단점은 CC기나 뭐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막 찍어 누르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정글이 같이 와야 되는데 아리는 매혹이라는 스킬로 혼자서 솔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리가 얼마나 라인전을 우위를 가지고 바텀이나 탑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마운터리 선수에게 좀 뭔가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체리 코튼이 이기기 위해서는 네. 던전 실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섯 명이 다 잘하는 선수들인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상 이제 양 팀 간의 딜러들의 피지컬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실버 토너먼트의 결승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라이엇과 나이스 게임 TV가 함께 브론즈와 실버 레이디스 배트의 한정에서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제 대회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었고 저희는 그거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야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참가하는 선수들도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제 레이디스만 왜 브론즈 실버 대회가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잖아요. 남성 유저분들도 남성 소화사분들도 브론즈 실버인들이 여성 소화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 보면은 뭐 KT가 왜 롤드컵을 못 갔는지 분석과 그래봐야 브론즈 실버들이에요. 네. 다. 그래놓고 감나라 배나라는 엄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 이거를 보여 이런 대회를 만들어줘야 약간 개인 방송 때 감정이 되게 많이 묻어나오는 느낌이었어 방금 말씀하시는데 대단하거든요. 남자 리그는 안 본다고 어차피 여자 리그도 여성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실력으로 보면 브론즈 실버 대회는 가관일 거란 말이에요. 남자 리그도 재밌습니다. 어차피 네. 또 브론즈 실버 클럽들 클럽 시리즈에 이제 남자면 적용을 할 건데 남자든 여자든 거기는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남자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또 남자를 위한 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여자라 남자면 누가 보냐고요? 홀챔스 생각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렇죠. 아니 저희 뭐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서 여성분들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저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자 경기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2017 레이디스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 4주차 실버 토너먼트 결승전입니다. 던저더 실버팀 대 체리커튼 팀의 경기예요. 자 일단 던저더 실버팀 레이디팀은 2주 연속 참여를 했고 이 허은주 선수 토끼는 왈망왈마 2차 참가한 이유가 항상 실버라고 튀어났다고 부질이라고 멸시당했는데 네. 우승하니까 실버계 짱이 된 느낌이어서 용돈도 벌고 너무 좋았다. 네. 지금 이제 그 지금 던저도 실버팀의 2차 참가 이유를 중에 무적호물 선수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첫 1차 토너먼트 때 우승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간단해요. 상금. 두 글자 상금. 상금 괜찮았어요. 네, 2차 참가한 이후 3금. 네. 상금 헌터라 이거 대놓고 그냥.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결승까지 가서 져서 공식 때 준우승자라고 얘기해달라고. 야 진짜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 이거 참가할 만하네요. 네. 네, 타이틀도 이게 명예가 네. 따라오네. 공식 때 준우승자라고. 네. 공식 때 맞죠. 야, 다음부터 뭐 이사님 개인 방송 때 함부로 막 가사님 막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보다. 공식 때 준우승자 이 타이틀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디 가서 뭐 이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식 때 다른 회사 입사할 때 네. 뭐 4강진 줄자 브론즈 실버처럼 4강진 줄자 그래도 실버계의 짱이 된 느낌에서 기분 좋았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 대회 만든 어떤 취지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 실버라고 다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무시당할 거면 그래도 우승한 실버가 되어라. 네. 진 실버, 우승한 실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역시나 우승한 실버. 그렇죠. 네. 어차피 실버라면 우승한 실버가 낫잖아요. 그렇죠. 자, 굉장히 그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에서 익숙한 조합이네요. 나미코그 뭐 몇 번 나섰죠.
어 방금 아리 그 마르토리 선수가 구슬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미드라인전이 숙련도가 있어 보이죠? 네. 네. 아니 없어 보여서. 없어 보였나요? 네. 아 제가 잠깐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형타 씨의 단어 치고 아 그래. 채팅창 보고 있느라고. 네네. 네. 아, 없어서요라고 말씀드리기 뭐 좀 일단. 오 많이 맞죠? 이러면 오 더 때리진 않는 모습. 재밌으시라고 한 말이고. 지켜보죠. 네, 구슬 한 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 점프로 지금 피하려고 했던 것 같죠? 자 일단 또 서로 스킬 교환이 활발합니다. 바텀에서 벌써 갱킹 왔나요? 아 아 붕대 제대로 들어갔어요? 레드 슬로우? 레드? 붕대를 아끼고 있다가 어? 아 더 안 때리네요. 네. 자 지금 전멸도 안 빠졌고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갱을 이게 세주안이가 초반에 정글 도는 게 좀 힘들어서 네. 3렙 갱이나 이런 거가 좀 어려워요. 요정현진 선수가 본인에게 버프를 걸고서 지금 언딜에게 버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버프를 걸고 견제를 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서포터입니다. 공격적인. 뭐 상대방이 소락하면 항상 저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 법이죠. 상대적으로 카미노 선수의 마나가 좀 부족해 보이네요. 라인전에서 또 밀어내고 네, 견제 한번 해주고요. 자, CS 차이가 미드에서만 조금 나고 있고요. 지금 10개 정도. 이 시간에 10개 정도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많이 나는 거죠? 네. 물론 코르키가 아리보다 CS 먹기가 좀 더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네. 어? 일단 저 그 깝쥐스 선수가 좀 공 이제 트리스타나 공이 있을 때 한 번씩 던져주면서 계속 견제를 해주는 모습인데 체력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탭에서? 계속해서 딜교환 실패를 네, 했기 때문에 뒤틀린 전진 거리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마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너무 뭐 갱입니다. 어 갱킹 모습 좋은데요. 아 무레가 안 맞았고 한번 봤어요. 봤습니다. 붕대 닿죠 이 정도면? 아 들어가지 않네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갱킹이. 아 이러면 에비춘 햄스터주 선수의 라인이 좋게 형성이 될 것 같네요. 자 둘 다 만화가 없어서 거기다 아무무가 바텀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결국은 탑은 엘비츠나 햄스터츠는 실버 1인데다가 탑 유저고 행신녀 선수는 실버 4인데 서폿 유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탑이 초반에 안 터지고 흘러만 가도요 체리코튼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렇죠. 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둘 다 만화가 없기 때문에 뭐 평화로운 CS 먹기가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좀 포지션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네 정리가 됐고요 바로. 네. 굉장히 빨라요. 네. 일단은 트런들 입장에서는 라인 클리어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티아멧은 필수거든요. 네. 이 티아멧 후에 그냥 탱탱만 가는 게 네. 트런들이 티아멧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뭐 스플릿을 돌려도 굉장히 웬만해서는 1대1에서 안 밀리죠. 네. 오 견제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츄 햄스터츄 선수는 뭐 패시브 활용하면서 잘 활용하면서 네 체력 회복 다 했어요 벌써 지금 트런들이. 자 아무무 봤죠 쭉 빠지고 자 세주아니가 이때까지는 별 활약을 못하다가 미드 쪽을 가는데 미드가 코르키가 미드 갱각을 잘 안 주는 모습이에요 거리를. 네 이제는 오히려 던조르 실버 팀이 조금 더 타워를 끼고 CS를 먹어야 될 차례고요. 아 소라카 견제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네 저 소라카 바론 슬도 하는 소라카예요. 네 강력합니다.
더 이상의 미드 CS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래도 미드는 굉장히 잘 CS 수급을 각 라인별로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잘 맞히는데요 소라카 히트. 네. 잘 보통 이제 맞아준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스님은? 이게 솔로 랭크랑 좀 달라서 네, 아, 잘 맞추는 거죠. 잘 맞추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티아메까지 한 번에 나왔다는 거는 불만 없어요. 트런들 CS 똑같고 트런들 이게 이제 티아멧을 뽑아야 되는 챔피언들은 네. 오 본인 나서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즐겨합니다. 주문도둑검 때문에 돈 벌려 그러는 거거든요. 네. 다 이래서 주문도둑검 말고 고대조화를 추천해요. 아, 많이 맞기 때문에 또 저게 돈 벌려고 해라. 저렇게 밀물썰물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많이 맞을 수 있죠 저런 식으로 사용하면. 네. 상대방도 그걸 또 잘 노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밤의 불씨가 먼저 나온 편이 나왔습니다. 미추는 햄스터 선수는 서로가 불만이 없는데 저는 티아멧을 뽑아야 되는 트런들이 더 불만이 없어 보여요. 네. 저 얼음 기둥 한번 세워주고요. 티아멧을 액티브는 잘 못 쓰는 장면. 네. 탐유적 아니어서. 자, 밤의 불씨 나왔기 때문에 한번 뒤틀린 전진으로 견제 한번 해봅니다. 뒤 사실 뭐 솔로 킬이 나오기 둘 다 쉽지 않죠. 세조아니 갱킹 봐야 됩니다. 도망갈 수 있나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대전의 마수 오히려 노리나요? 이게 뭐가 있냐면 세조아니하고 트런들하고 궁합이 너무 좋거든요. 네, 전멸 다이. 자, 탑에서 에비추는 햄스터츄를. 자, 여기서 바텀 갱호. 무리가 들어갔어요. 이러면 잡히네요. 근데 눈대가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자, 그런데 저주 이러면 잡아내네요. 잡긴 잡고. 네, 점프로 도망가고요. 깝치스 선수는 서로 탑바텀에서 균형이 네 서로 잘 맞고 있습니다. 근데 마오카이가 한번 죽은 거 소락 한번 죽은 거하고는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죠. 이쪽에는 바로 타워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타워 체력이 깎이고 있어요 지금. 만났습니다. 여기 서포터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까지 싸움이 이어지긴. 전멸을 잘 피했고요. 매우 이러면 아리가 잘 도망갈 수 있죠. 훈련 질주로. 예, 빠져야죠. 여기에서 또 킬이 나올 때까지 싸움이 일어났으면은 방금 소라카가 잡힌 것에서부터 소울링이 불어갈 뻔했는데. 예, 이렇게 싸움이 종료가 되면 뭐 체리코튼 팀이 탑쪽을 먼저 잡아낸 것이 네, 좀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좋습니다. 이제 미드에서도 CS 많이 쫓아갔거든요 아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스킬의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제 CS를 뭔가 좀 쫓아가게 되는데 코르키도 지금 폭탄 배송 저걸 들고 어느 라인에 프로즈로 갈 거냐. 그렇죠. 네. 견제하나요? 와, 아리 CS 깔끔합니다. 네. 다 그거 먹었죠. 지금은 탑바텀 어차피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이득을 가져간 팀은 없어 보이고요. 세주환이 저 빨간 강타 초반 사불인가요? 저 판단은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점점 데미지가 지금 토끼는 왈망왈망할 선수의 코르키가 데미지가 점점 변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 위쪽에 세주하니? 이거 위험해 보이죠? 얼어붙나요? 얼기도 전에 죽었어요. 서로 순간 이동. 트런드를 끊었는데요. 네. 트런드를 끊었어요. 일부러 끊었죠? 네. 굳이 안 가도 되니까. 자, 그러면요. 안 온 거 알고 싸우고 싶은데 이러면은 손해 봤죠. 이거 탑까지 또 걸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예, 물론 아예 테를 안 썼으면 훨씬 이득인데 트런들이. 자, 트런들 CS 계속 먹으면서 근데 트런들이 지금 유지력 쌓으려고 혈에나 좀 굼드라를 먼저 가려나. 위험해요. 집에 가려도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집이 끊기게 되면 이러면 손해가 계속 누적되는데요.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됐고 귀환 끊겨서 탑 날아가고.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 와드가 다 보이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인원수가 많거든요? 이거 트런들이 계속 밀는데
인원수가 더 많은데. 예, 트런들 집 안 가고 안 되면 더 밀 수 있거든요. 들어옵니다. 붕대 맞았어요. 여기서 더블킬 기록해야 됩니다. 난 소라카 내주고, 소라카 내주고 트런들이 계속 밀면은 이것도 아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이거 이득이에요. 어, 홀령질주? 아 이거 계속 싸워주나요 여기서? 매우 안 맞았어요. 빗나갔어요 매우. 여기서 근데 우리가 뭐 계속 싸워주나요? 어? 둘 다 죽어요. 아리도 위험해 보이고요. 그렇게 방어막 쉴드. 그런데 아 트타 무조건 물 자동라군 점프 전멸. 아 사거리 매우 안 맞고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래도 저는 테리커튼이 이득 봤다고 보거든요. 네 타워를 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 포탑도 데미지를 많이 입혀놨어요. 타워를 밀고 그 다음에 네. 트런들이 웨이브를 계속 먹으면서 아마도 체리커튼 팀이 이제 트런들이 계속 밀고 있으니까 탑쪽을 던저로 실버 팀이 집에 못 가게 막으려고 계속 싸워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 갔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거보다는 자꾸 가려고 하는 거를 막았으니까 갔겠지라고 생각한 게 저 시야가 없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후에 계속 싸우는 싸움이 조금 인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줬거든요. 네,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도 뭐 강력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잘 싸웠습니다. 여기서 또 뭐 아무무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괜찮은 교환이었죠. 저기서는 차라리 코르키 쪽으로 가서 코르키 키를 노려보는 점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차피 잡히는 상황이어서. 굼드라를 먼저 갔네요. 네. 뭐 어쨌든 라인전 이런 마오카이가 트런들 못 이겨요. 네 그리고 지금 2차 포탑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 여기 얼어붙고 대자연의 마수 이러면 자, 마오카이가 위험했죠. 마오카이가 위험했죠. 아 바텀 쪽에 오히려 이득 보나요? 일 와 일가 기원 탈진을 나미에게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건 잡히고 와 스킬샷 좋네요. 무조건 슬로우 잡히는데요. 잡히겠는데요. 아 아 의사소통이 안 통하네요. 호흡이 안 맞았네요. 마지막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는데 오 살아있는 곡사포. 네 곡사포가 아프죠? 그러면 집에 가야 되겠네요. 타워를 밀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코그모가 4킬 먹어서요. 아 후반에 굉장히 캐리력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후반까지 안 가도 돼요. 저 정도면 여기서 조금만 킬을 더 먹게 되면 중반에 게임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상으로는 마오카이가 못 이겨야 정상인데 일단 딜간 잘해주고 있고요. 네. 저 스킬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트런들이 계속 싸우게 되면 체력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죠. 바텀 쪽에서 아, 슬로우가 걸렸기 때문에 물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침묵은 다 잘 피했고요. 아, 여기서 트럭하고 먼저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조금 안 맞았죠. 저. 네 여기서 충분히 따위가 가능했습니다만 물의 감옥이 아마 둘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잡았는데 다 네. 어그로를 나미가 좀 더 끌어주고 설마 저걸 맞춰? 약간 이런 느낌. 팀원들 간의 불신이 약간 깔릴거든요. 실버티어에 원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 자, 아파요. 위치 확인됐고 지금 어? 저 물의 감옥 들어갔으면 군대? 중간이동 오는 거 봤으면 군대? 아, 붕대가 오지 마라. 일단 이거 오지 말아야 빙하의 감옥. 기둥은 좋았고 아리가 너무 늦었어요. 아리가 바로 와줬으면 네. 한번 붙어볼 만도 했는데 시야가 없어서. 근데 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던전의 실버 팀이 싸웠으면은 굉장히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네요. 지금 체리코튼 팀도 당황한 나머지 오지 마라 그 빙하의 감옥을 사용한 거거든요. 저기서 그 붕대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우 맞았어요? 근데 이거 1.4 2.4 아 슬픔미라이가 뭐 슬픔미라이 저주. 아 이걸 아무무한테 어그로가 끌리게 되면 아 트런들 전사. 어 미사일 폭격?
아 이거는 미드 1차포탑 먼저 밀리겠네요. 네. 다들 또 지배가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2차포탑까지도 어느정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 포탑 어! 어휴 자동락원 잠깐 동안 저게 그 폭약이 맞아주기 옆에서 맞아주기만 하면은 어그로가 끌려서 타워에 더 자 이 체리 콘텐츠님도 지금은 트런들은 탑 고속도로 뚫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계속해서 뭔가를 합류해주려다가 이득 못보고 오히려 전사까지 하고 레벨이 멈추는데 네 돼지의 드래곤은 먼저 던전을 씹어주면 가져갈 것 같네요. 돼지의 드래곤은 의미가 있죠. 가장 드래곤 중에 의미가 있다는 네 건물을 빌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니까 어? 블루까지 압박할 수 있죠? 네 약간 위험해 보이네요 지금은. 트런들은 그냥 탑으로 달리는 게 이기려면 이게 어영부영 시간 주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아니면 왔으면 같이 해서 건물을 밀면은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낭비거든요. 네, 함께 1차 포탑, 바텀 1차 포탑을 밀어내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거 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밀어내면 네. 좋아요. 공교롭게도 집 타이밍이랑 겹쳤기 때문에 네. 피해 없이 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밀어낼 것 같네요, 이건. 네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트런들이 또 좋은 게 공속 증가 스킬이 건물 미는데 워낙 좋으니까요. 그렇죠. 미사일 폭격 데미지도 점점 아파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무빙에 신경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옆에 아무모가 있죠? 이거 나무모에게 기동만 빙하이가... 잘하면? 아 그런데 안 되네. 나무모에게 빙하의 가복을 사용해서 매혹을 맞았어! 와 매혹은 제발! 와 매혹을 맞추네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죠. 다시 매혹. 매혹 더 맞을 두고 있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뭐? 안 돼요 이거는 싸우면 더 이상은. 네 근데 미사일 폭격으로 지금 포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고 마오카이가 한번 물면 코르키하고 코그모가 프리들라면 못 버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네. 상대방이 4명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5대5는 불리해요. 체리코트는 돌려야 돼요. 그렇죠 탑... 빨간 핑 지금 핑이 가장 베스트 핑이거든요. 네, 탑 2차 포탑에 핑 찍혔어요. 트런들만 그쪽으로 달리면 돼요. 지금 먼저 일단 탑라인 정리하기 위해서 마오카이가 빠지면 근데 마오카이 빠져도 이제 곧 아무모가 도착하거든요. 인천세무 고등학교 선수가 도착해서 미드 포탑을 막아낼 거고요. 슬픔이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매혹도 맞았어요. 아 이거 트런들은 그냥 탑으로 돌아가면 상대 분산되거든요 확실히. 네 트런들이 계속 합류해 있네요. 트런들은 역시나 이제 스플릿 운영의 핵심인데 그건 이게 한타 때 뚜벅이라는 챔피언들의 한계가 한타 때 좀 있어서 그냥 두 명을 불러들이는 게 최고예요. 네. 네 혼자 1대1은 충분히 지금 싸울만 하기 때문에 자 잠시 또 정글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서로. 1차 포탑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체리코튼 팀은. 이거 막아낼 수 있나요? 못 막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기하네요 그냥. 네 혼자서 막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빨간 팀의 포탑이 상대적으로 노래 보나요? 안 돼요. 결국은 발키리도 네. 있고 저 발키리를 이제 얼음 기둥으로 끊었다면 기회가 생길 수 있었지만 1차부터 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 이거는 점점 시간이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가면 던전 실버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오히려 네 이게 트런들의 존재가 점점 어정쩡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주하니와 함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택을 트런들이 쌓을 수 있긴 하지만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에비추는 햄스터추 선수의 마오카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타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조금 있죠. 트런들은 그래서 탑으로 돌려서 탑 계속 미는 게 나한테 또 합류하나요? 그냥 쭉쭉 밀어서 미드 네 쭉쭉 밀고 있어요. 네 불러야 돼요. 여기에서는 사실 체리코트는 마오카이만 없어도 나머지가 굉장히 할만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오카이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바텀 쪽으로 갑니다. 마오카이는 위치 확인했고, 네, 약간 스왑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마오카이 위치 확인했으면은 달리는 게 어떨까? 아, 집 가나요? 다들 정비할 타이밍도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네, 어차피 지금 다 저쪽으로 빠졌으니까 집 가는 타이밍은 맞네요. 시간이 가면 시간 지나면 후보모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정말로 아무도 버텨. 어? 와, 저거 발키리 예측이죠?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좋았어요. 발키리 예측 매우 시도는 좋았습니다. 이거 막으로 가야죠. 홀령 진주도 빠졌거든요 지금. 좀 하도 이제 대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니시에이팅을 걸려고 했던 건지인데 계속 손해거든요. 인원 배분이 아쉬워요. 네. 저 코그모한테는 못 버텨요 트런들. 이거 못 지킵니다. 아 여기 오히려 안 되죠. 제주하는 거 못 막죠 여기는. 인원 배분이 너무 아쉬운데요. 제리코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면서 코르키의 포킹에 조금씩 갈가먹히다가 아무무가 덮치는 거에 딱 한타 대패하는 그림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홀라리오인가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실버드. 그러니까 보면 1대1 상황에서 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은데 왜 실버드? 위험하죠 붕대! 오 이거 붕대 맞았으면 그대로 전사할 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뭘 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실버 브론즈에서는 건물이 무조건 챔피언보다 좋습니다. 네. 공사포 때문에 시야 확보 다 되고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거 슬픈 미라이저 주. 지금 슬픈 미라이저 주 들어갔으면 다 모여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지금 마오카이는 따로 돌고, 그러니까 지금 인원 배분이 던전 실버가 훨씬 더 좋아요. 네, 역시나 우승 팀이라 이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아까도 블루버프 먹는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별 그 이후로 별 상황이 진행이 없이 결국에 화염 드래곤인가요? 화염 드래곤은 뭐 먹고 싶긴 한데 마오카이는 밀다가 때립니다. 이제 합류하고 네 결국 화염 드래곤 마오카이는 텔 있으니까 텔 합류가 미드라인이 너무 안 좋거든요? 비와이브 저거는 자 봅니다. 자 지금은 트란들이 후진되면서 기동 코모 체력이 너무 많이 날았어요. 그런데 코그모를 아 코그모 녹이 아 위쪽 라인에서 이미 터졌고 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코그모에게 매혹을 맞추면서 굉장히 잘 시작했거든요. 핵심 딜러에게 매혹을 맞추면서 그런데 거기서 약간 진영이 그런데 진영이 갈려져 있었어요. 너무 조합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조합의 네. 차이가 있어서 저쪽에는 지금 코르키 코그모 여기에서 코그모에게 매혹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코그모를 잡아내면서 시작하나 했는데 아 이거 그런데 진영이 너무 갈려있었던 나머지 스타가 지금 드래곤 치고 있네요. 아 네.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뭐 체력상을 보니까 드래곤을 안 쳐도 어? 아 이것도 미리 2차 포탑 집착하다가 도망갈 수 있죠. 아 이거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트런들과 마오카이 마오카이를 상대로 트런들을 뽑는 이유는 네. 트런들로 라인전을 이기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이기지는 못했지만 지지도 않았으니까 할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건물도 먼저 밀었고 상대는 돌아다니다가 이득을 못 봐서 트런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냥 탑 2차 포탑 밀고 억지 포탑까지 압박을 하고 있었으면 던져서 실버도 실버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운영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오히려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운영이 아니라 생각을 더 비우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하게 운영이랄 것도 없고 트런들은 그냥 탑만 밀어라 나머지 4명은 뭉쳐있고 그냥 이게 운영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탑에서 내려오지 마라.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러면 네. 마오카이가 혼자도 못 막으면 2명을 불러야 되고 셋 불렀잖아요. 이럴 때 다른 곳에서 뭔가 이득을 보면 되는데 근데 끊어낼 수가 있어 보이네요. 붙으면서 버티면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팀원들이 아 팀원들이 미드 쪽으로 가야죠. 진짜 오래 버티거든요. 진짜로 미드 포탑이라도 미드 포탑이라도 자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쫓아가고 있죠 계속. 아 진짜 많이 버텼거든요. 미드 포탑 아, 아 데미지도 못 쪘어요. 데미지 1도 못 쪘습니다. 코어버 너무 잘 버티고 있네요. 어 빙하의 목 들어가서 매우 연계 되나요? 됐어요. 잡아냈어요. 잡고 그러면 아 근데 예. 코르키도 잡아냈으면 그 이후에 와 이 캐시아식 마무리 데미지가 아 그런데 아무모가 슬픈 미래의 저주 있거든요. 붕대 다음 거 한번 보죠. 이건 뭐 잡혔고 붕대 들어가네요. 슬픈 미래의 저주는 아끼고요. 아 이거는 점점 예 이거는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어요. 이건 체리코틴 팀이 오 소라카 데미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실버의 아 못보상합니다 이거 왜 이분들이 실버에 있는지가 유리했었던 타이밍을 너무 살리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체리코틴 팀도 3명이 전사인데 그렇죠 바론 타이밍 잡아야죠. 이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게 탱킹력이 굉장히 지금은 네. 스틸의 위험성 있는 소라카도 전사한 상황이고 그렇죠 네. 바로 스틸의 달인 안전합니다. 호흡 없어도 충분히 탱커라인이 좋기 때문에 바로 가져갈 수 있죠. 안전하게 먹네요. 실패했습니다. 아, 묘목 던져주면서 앞쪽에 시야 발 장악하면서 계속 부시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꼼꼼합니다. 아 아쉽겠는데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아 상대팀 코그모와 코르키 라인이 너무 건재해서 딜러 라인이 한타도 뭐 슬픈 미라의 저주와 대자연의 마술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요. 저는 세주안이 정글 담벤이 그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뱀픽에서 뭔가가 승부가 네. 날 거다라고 했는데 던전 실버가 진짜 영리하게. 정글 3밴을 했어요. 네. 이블린, 바이, 헤카림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딜러들이 너무 안전해요. 그 상황에서 탑도 트란들이라는 뚜벅이기 때문에 코르키나 코르키 둘 중에 하나는 딜을 프리딜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오. 매혹도 잘 피했고요. 저 3대 2로 지금 갈렸거든요. 건드르 실버 팀이. 이래서 좀 코치가 있는 팀들이 좀 유리하죠. 어! 오! 데미지가 지금 말도 안 돼요. 엄청납니다 정말. 바론 버프를 잘 이용해서 타워 포탑들까지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저거 소라카 체력 너무 적어서 한 번에 어떤 시시계를 맞는 순간 녹을 수 있거든요. 그냥 녹죠 그냥 녹죠. 네. 체력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빙하의 감옥 아, 마우카이, 아, 딜이! 하필 맞아도 마우카이에게! 와, 지금 공허의 지팡이까지 갔기 때문에. 마관.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 예, 마관실에 공허의 지팡이까지 가서 딜이 아리한테는 무자비하게 꽂히네요. 아, 경기는 기울었습니다. 네, 많이 기울은 것처럼 보이네요. 아, 코그모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억제기 때리고 있고요 무조건 물 선수. 와 코르키 오. 네, 그런데 이 이후에도 막아내기가 어려워 보이죠. 잘하네요 던져. 아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역시 2회차 일단 계속 보죠. 아 결국에 피하지 못하고 네, 아, 잘 네, 싸웠는데 제리코트 넥서스를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한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 게 너무 컸어요. 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되면서 던전 실버팀이 1차 토너먼트에 이어서 2차까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브론즈에는 걸크러쉬 실버에는 던져도 실버 네 상금 헌터들이에요. 상금 헌터들이 숨어있는 겁니다 이게. 네 잘하네요. 예. 역시 잘해요. 우승도 뭐 한번 해본 사람들 잘한다고. 그러니까 뱀픽에서 갈렸던 게 네. 정글 3밴을 하고 마오카이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사실 승부가 났죠. 그러면서 코르키 코그모라면 이제는 이쪽 체리코튼 팀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의 폭에서
코르키와 코그모가 잘릴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다음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 땐 5벤을 그냥 한 명만 그냥 겨냥 저격해서 다섯 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뭐 던전 실버 팀이 결과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네요. 자, 일단 잠시 후에는 우승팀인 던전 실버 팀 팀원 한 명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일단 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위에다 준비를 했겠죠.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인터뷰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시작될 것 같네요. 네. 던전 실버팀이 굉장히 오늘은 역시나 누가 인터뷰하나요? 네, 일단 뭐 팀원분 중에 인천 세무고등학교 네, 인천 세무고 정글러인 아무무를 플레이를 했었죠. 자, 우승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네, 엄청 좋아요. 아, 그러면 지금 기분을 담아서 우승하신 소감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신나서 치킨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승 상금도 치킨 먹는 데 사용하셨나요? 일부는. 아, 네. 자, 뱀픽도 굉장히 영리하게 했었고 뭐 네. 여기 보면 지금 에비추는 햄스터추님 같은 게 탑에서 네. 실버 1인데 골드 갈 수 있는 실력으로 보이는데 일부러 이분도 홀딩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요? 솔렘은 또 팀원이잖아요. 아, 혹시 본인이 캐리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솔직히 오늘은 미드하고 원딜이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아, PC방 그 미리미리 충전 좀 잘해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본인이 아무무 장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장인분이 잠깐 오늘 장인분은 잠깐 딴 데 자리 비우셨네요. 멤버들하고 네. 되게 많이 친해졌나 봐요. 네, 좀 많이 친해졌어요. 대회 준비하면서. 그죠. 자, 네. 이번에 이렇게 그 실버 토너먼트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대회가 있어서. 해보니까 뭐 일단 실버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실버 이러는데 그래도 실버 중에서는 잘하는 거니까 제 실력을 좀 알 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실버라고 무시당했지만 네. 실버 토너먼트에 우승하는 게 더 좋아요? 골드 가는 게 더 좋아요? 저 골드 가고 싶어요. 야, 그러면은 이번에 홀딩 안 하시겠네요. 네. 골드 가야지 보상을 받죠. 네, 골드 가야죠. 아무리 실버 토너먼트 우승하는 재밌지만 네. 골드 가면 실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멸시하면 되죠 그냥. 골드 가면은 100% 실버 무시합니다. 네, 채팅창 와서 그냥 아 나 골드라서 참가 못한다 이런 거 쳐주고 우승 축하드리고 저희도 또 다음 기회에 또 토너먼트 실버 토너먼트 열면은 그때도 또 이 대회 열리면 또 이 멤버들로 참가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근데 티어가 안 돼서 아마 참여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골드에 올라가고 막 이래서? 네. 정말 누가 본인이 참가 못할 것 같나요? 저 빼고 다른 분들이 에이 겸손함까지 네. 우승 때 다음 겸손함까지 갖춘 것 같습니다. 자, 또 우승 축하드리고 다음 대회도 또 참가했으면 합니다. 했으면 해요? 다음 대회도 꼭 참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인터뷰까지 이대로 다 해봤고요.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밝은 모습까지 우승자다운 우승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두 이제 끝이잖아요. 네. 저희 대회가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으로 해봤고 이제 이런 대회가 있다라는 게 조금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네. 아마 다음번에 또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음번 대회를 실버 브론즈 토너먼트를 열면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라이엇과 함께 만든 대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뭐 마무리가 됐는데 경기 결과 오늘의 경기 결과 함께 보시죠.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먼저 4강 1경기 때 솔방울팀과 던저르 실버팀이 경기를 했고 던저르 실버팀이 우승하면서 결승전을 갔었고요. 그리고 체리커튼팀과 레디팀이 경기를 통해서 체리커튼팀이 승리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던저르 실버팀이 1회차에 이어서 2회차까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던저르 실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결국은 체리커튼을 상대하는데 영리한 벤픽을 통해서 두 번 연속 우승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네. 했습니다. 오늘 뭐 전 경기가 다 재미있었어요. 네. 네 재미있었고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못 본 경기가 있으면 뭐 저희가 지금 4주차째 진행이 됐는데 뭐 하나같이 다 재미있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다 뭐 다시 다시게임TV 프리미엄 유튜브 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첫 경기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실 네. 수 있어요. 아, 좀 시원섭섭하네요 저는. 또 열릴 거니까요 이제. 네. 네 저희가 오늘자로 레디스 배틀도 끝났고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도 이제 한 번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열었던 대회들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나누고 다음 대회 뭔가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지 또 많이 고민해서 또 준비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레이디스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는 경기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정규리그와 함께.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준비된 방송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의 해설 홀스 정진호님이었고요. 저는 썸머킴 김수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